안녕하세요. 버티버키부의 임윤희입니다. 자, 제가 봄에 올렸던 나물이죠? 이제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해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오면 등골이 빠진다는 등골나물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대도 이렇게 굵어졌고 이제 꽃이 피었는데, 이제, 가을이면은, 시방이 달리겠죠? 자, 이렇게. 여기저기, 조그마한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이때쯤 한여름에 오니까는 이제, 야생화로서 또, 제 몫을 해주네요. 자, 아직 이제, 피진 않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 야생화로서 제목을 해주고 봄에는 맛있는 나물로서 제목을 해주는 자 등골나물입니다. 자, 잘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도 이제 또 물이 흐르는 계곡가입니다. 자 물이 흐르는 계곡가를 좋아하는 자 맨미나리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봄에는 상당히 맛있는 나물입니다. 제가 즐겨 뜯어먹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물론 향을 이제 싫어하신 분들은 이제 싫어하시잖아요. 자 맨미나리도 이제 꽃이 피우려고 하고 있죠. 이제 자 꽃대 끝이죠.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마 꽃이 좀 있으면 필 겁니다. 여기서 필 거고요. 자 맨미나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자 우리 지리 강화 계단기처럼 자 계단기처럼 자 마디 부분이 보라색이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아이고 뭐 모기가 방문해. 이게 이제 계단기인 줄 알고 이제 안 뜯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낮은 이런데 계곡에 있어요. 이렇게 높은 데는 없습니다. 높은 데는 있어도 흔하죠. 아니 흔하지가 않고 귀하죠. 이제 사실 지리강을 계단기는 높은 곳에서 흔하고요. 또 낮은 곳에서는 귀하고 낮은 곳에는 이제 그 바디나물이 그게 또 흔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낮은데 계곡가 이런데 낮은 부분에 이게 이제 또 흔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는 귀하죠. 계단기하고 이제 지리강하고 반대죠. 이 부분이 이렇다고 해서 자 계단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미나리처럼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대도 이렇게 보시면은 계단기하고 많이 다르죠. 자, 미나리하고도 다르고 또 이게 이제 미나리는 대가 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대가 또 굵어요. 이거는 이렇게 굵고 자, 가까이 보시면 이제 이 털도 보이실 거고, 자, 보이시죠? 특징이, 이게 이제 오래된, 이 넝쿨들이 막 타고 올라가고 몸살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또 향이, 이 지리강하라고는 완전히 달라요. 바디나무로도 완전히 다르고, 참단기하고도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미나리하고는 비슷하죠. 미나리하고는. 자, 여기에 이렇게 고랑 같은 이런 게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고랑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야, 요즘 이 벌레들이 이거 무슨 선녀벌레인가 뭔가 기라고도 막 엄청나게 많네 이거. 약을 좀 쳐야 되겠나 어쩌나 이무식들아. 너희들은 좀 피해를 좀 주지 말아라.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씹어 드셔보면은 미나리 향하고 흡사하죠. 그 사실 이또 미나리하고 사실 흡사해요. 보시면 그잖아요. 자, 또 여기에 구리대가 있어서 제가 또 사실 또 잠깐 담아볼 건데요. 자, 맨미나리는 이 마디에
점이 있잖아요. 보라색, 갈색 뭐 점이 있는데 이 마디에 있는데 자 이거는 구리떼는 없잖아요. 없고 사실 구리떼는 이게 어린 거지만은 이렇게 대가 상당히 굵고요. 대가 상당히 굵고 여기 보시면은 이 털이 없고 매끄러움하잖아요.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털이 없고 매끄러움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 마디 부분에 점이 보라색, 갈색 점이 없다는 거. 그래서 맨미나리하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저기 바디나물은 잎이 상당히 크고요. 이 당귀처럼 잎이 크고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작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맨미나리와 구리떼를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자, 맨미나리, 구리떼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버팀목 TV 임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